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드디어 나는 솔로다. 네. 영철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솔로 사기 영철로 출연했던 이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들의 인연이 좀 오래됐죠? 저와의 인연이.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아마도. 근데 그때 아마도 그 명현만 선수가 3대1 대회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각 라운드에서 한 명씩 상대를 해서 총 3명을 다 쓰러뜨릴 수 있다. 자기를 쓰러뜨리게 되면 상금을 가져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대1 네. 매치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명은만 선수가 정말 열심히 잘하는 선수지만, 좀 약간 건방지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가 본인이 세다면,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의, 뭐, 피지컬이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을 3회전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각 라운드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3명을 다 묻힐 수 있다고 한 그 자신감에 전 좀 굉장히 건방지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어떻게 보면 계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표님 연락처를 어떻게든 알아냈어요. 알아내고 나서 제가 제주도에서 술을 먹다가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상황에서 얘기해야겠다. 저는 원래 나는 솔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김연기구 아니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는 그냥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무작정 전화기에 버튼을 누른 겁니다. 누르고 그때가 아마 주무시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네, 정확하게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난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나 2시 15분 같지 않았대도요? 제주도에 있을 때는. 그때 한, 그래도 초저녁인 줄 알았는데, 그게 2시 15분인 줄 몰랐어요.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실례인 거 알면서도 전화를 드렸으니까, 꼭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때. 그럼 우선 말해봐.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얘기했더니, 저는 명예만 하고 붙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 2, 3라운드. 저는 1, 2라운드에서, 명인만이 힘 빠진 명인만을 상대하기 싫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임팩트가 있네. 저는 진짜로 자존심이 그래서 차라리 의도 터지더라도 1회전에 명인만하고 진짜 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난 3라운드 하면 나 안 하겠다. 1라운드 3분 동안은 제가 왜냐하면 명인만 선수는 진짜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3라운드 다 뜰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도 그만큼 있지만 저는 1라운드 3분만은 내 죽을 힘을 다해서 명은만하고 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표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대표님 우선 빈몽사몽 잠에서 깨신 목소리라 아무튼 우선은 밤에 전화한 거는 자네가 좀 실수한 것 같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네, 인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날 밝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봅세 해가지고 그렇게 연이 이어졌던 아주 게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솔로다 하기 전 1년 정도였을 겁니다.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전이었죠. 아마도 굉장히 오래됐죠. 나는 솔로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럼 명현만 선수랑 지금도 스파링을 하고 싶은 건지?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명현만 선수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하지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싶고 제가 지금 올해로 79년생이고 43살입니다. 43살이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40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일으켜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이제 나솔로 사기 출연해가지고 지금 빌런이란 입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저를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뭐 주위세에서는 뭐 다들 뭐 안 좋게 찍었다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매장시켰냐 하면서 제 지인들은 힘내라고 그런 얘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빨리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 판단을 하고 좀 약간 눈치가 좀 빠른 게 죄라면 죄겠죠. 예. 사회생활할 때 요번에 느꼈던 게 그겁니다. 눈치가 너무 빨라도 안 된다. 그거를 조금 숙이면서 나중에 폭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빨리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독이 되지 않았나.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뭐야? 얻어 걸린 거네? 근데 얻어 걸린 거 아니거든요. 저는 벌써 눈치를 다 챙기고. 근데 그게 제일 깊은 뜻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는 나노톨로로, 빌런이란 입장을 지금 갖고는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엔젤스 같은, 예, 말 그대로, 정말로 천사 같은 그런 이미지로, 원래는 저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도 풍뎅이나 개미 있으면 채파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든 야 좀 오래 살아라 하고 갖다 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들은 다 생명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어떻게 보면 AFC 단체라는 게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격투기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번 그러면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 프로에 데뷔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만일 하고 싶으면 정말로 기회가 주어주신다면 한번 제 있는 힘껏 다 짜서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전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때 그 각오로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지금 심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43이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저도 혼자입니다. 솔로입니다. 저 결혼 못해도 돼요. 주위 사람은 너는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다 결혼 못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 안 해도 돼요.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셔도 돼요. 근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여자분이신 간에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은 없겠습니까? 네, 분명히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한테 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악한 자에게 더 악하고 선한 자에게 더 선한 게 제 신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살 거고 그 신조는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달던 간에 저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거 하나로 제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습니다. 아유, 각오가 다 저게 남다른데요. 저는 진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대표님과 대표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네. 영철 씨는 AFC 프로 데뷔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만약 대표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예. 첫 무대에서 네. 만약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특별한 뭐 어떤 목적이 있나요? 이 프로를 데뷔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인들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문제인데 네네. 그 목적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뭐 부유하게 자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자라는 뭐 소녀소녀 가장들 아니면 불우한 이웃들 아니면 정말 병이 들어서 정말 고생하는 저기 동생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족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 그게 목적인 건가요? 예, 이유인가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항상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예,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생 많이 하시죠. 예, 또 저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서 안 되는데 힘들어지겠네. 예,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예, 열심히 잘 키워주셨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정리를 하자 보면은 정리를 하자 보면은 이거네요. 네. 그 금액을 전액 다 기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충분히 그럴 의사 있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사실은 지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살 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벌어놨으니까 더 불우한 이웃에 더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AFC가 사실은 1회부터 시작해서 3월 달에 이제 19회 대회를 맞이하는데요. 네네. 그때까지 삼성서울병원 희귀난치병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했고요. 미랄복지재단에 장학금을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1회 때부터 18회 대회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대회 명칭이 세계 최초 자성 격투기 단체, 그게 바로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약자로 AFC입니다. 예.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고 지고의 승을 떠나서 패와 승과 패가 패를 떠나서 하나의 어떤 우리 영철 씨가 어떤 목적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에 데뷔를 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너무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고맙습니다.